안녕하세요. 예술의 시간 황지원입니다. 아르코 미술관을 다른 미술관과 구분하는 요소가 있다면 바로 새로움과 독특함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8월 11일부터 열리고 있는 전시 땅속 그물 이야기 역시 이 새로움과 독특함을 가진 전시입니다. 인간 신화 혹은 생명과 우주에 이르는 장대한 세계를 버섯 곰팡이와 같은 균사체들이 연결되어 이루는 땅속의 그물망에 빗대어 함께 살아가는 공생, 서로 얽힌 채 이루는 상호작용, 그리고 그를 통한 다양한 의미를 탐구하는 전시기도 합니다. 또한 인간의 삶에서 유전처럼 내려오는 이 신화와 역사의 이야기도 이 전시의 범주에 담겨 있는데요. 일전시실의 주제는 미지와 야생입니다. 여러 세대를 거쳐 내려온 신화, 그리고 인간의 삶과 자연에 깃든 온갖 혼령이 함께 어우러지며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일전시실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에는 생소한 이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혹시 아이샤 칸디샤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이샤 칸디샤는 이슬람권에서는 아주 유명한 이름인데요. 신비하고도 환상적인 존재로 남자의 꿈에 나타나 혼을 빼앗는 악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이란계 쿠르드인 작가인 모레신 알라야리는 미지의 것을 보는 그녀 아이샤 칸디샤라는 작품을 통해 소외받고 배제되는 비서구권 여성들의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붉은색 배경 아래 설치된 3D 프린팅 레진 조각과 수조, 그리고 강렬한 이미지를 담아낸 영상에 어울려 기괴하면서도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영상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작가 나타샤 톤테이의 작품입니다. 작가 나타샤 톤테이는 주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공포를 둘러싼 역사와 신화의 허구를 탐구해온 작가인데요.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 와아낙 위뚜와뚜는 인도네시아의 원주민인 마나하사족과 암석의 관계를 다루는 과공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작가는 암석과 마나하사족의 상호작용은 물론 우주와 신화의 관계에 대한 의문과 관심까지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실제 마나하사족은 와루가라는 특별한 돌무덤의 문화를 오랫동안 지켜왔던 부족이라는 사실인데요. 와루가 장례 풍습은 네덜란드 식민 정부에 의해 금지됐다고 합니다. 작가 나타샤 톤테이가 암석을 통해 이번 작품을 구상하게 된 데에는 이런 마나하사족의 전통이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 밖에도 일전시실에서는 무니 페리와 클라라 조의 작품 등 여러 작가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전시실인데요. 이전시실은 변이 세계를 주제로 다양한 작품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변이라는 말은 일상에서 쉽게 쓰는 말은 아닙니다. 같은 종 또는 하나의 번식 집단 내에서 모양과 성질이 다른 개체가 이렇게 존재하는 현상을 뜻하는 말인데요. 그런데 그 말 변이를 우리는 최근에 많이 쓰고 듣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 때문인데요. 그런 뜻으로 살펴보면 이해가 쉬울 수 있는 이런 변이 세계,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작품들 역시 이 합성과 변형을 거쳐 만들어진 다양한 변이종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눈길을 끄는 작품은 바로 미디어 아티스트 작가인 황선정의 타나무 춤의 시간들이라는 영상 작품인데요. 이번 작품은 황선정 작가가 선보이는 세 번째 타나무 프로젝트 작품입니다. 타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게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타나무는 고대 산스크리트어로 몸이나 마음의 욕구 혹은 목마름을 의미하는 말인 타나와 춤출 무자를 합성한 고유 명사입니다. 땅 밑의 소통 체계를 땅 위로 확장하며 다른 종과의 소통과 연결, 그리고 그 전환을 춤이라는 형식을 통해 보여주는 이 작품은 리드미컬한 움직임이 돋보이는데요. 인간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 곰팡이균 등 땅속 존재들을 인간 등의 다양한 지구의 생명체와 연결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피규어 형태의 입체 조형물과 서사적 영상으로 구성된 작품으로 특수 촬영이라는 독특한 영상 장르의 작동 구조를 통해 고해상도 리얼리티 풍경을 비평하는 돈설필 작가의 작품 사족 보행 스테이션 아토믹, 지금으로부터 500년 후의 세계를 살아가는 업그레이드된 인간 천사들이 등장하는 흥미로운 작품으로 VR 장비를 사용하여 몰입감까지 선사하는 케이켄의 형태 형성의 천사들과 버블 이론 등
이런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르코 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 땅속 그물 이야기의 주요한 연결점은 바로 곰팡이와 세상인데요. 생태계에서 곰팡이, 그러니까 균류의 역할은 분해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사실 균류는 자연의 모든 생명, 심지어는 무생명과도 연결되어 세상을 잇는 필수적인 생명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주체에 의해 통제되거나 정형화된 모습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데요. 어쩌면 그런 모습은 오늘날 경험하는 네트워크의 다양한 변이와도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확한 답은 없지만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동시대적인 생각과 감각, 그걸 이번 전시회에서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미처 전하지 못한 이번 전시의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노에나 큐레이터의 이야기로 만나보시죠. 네, 다음으로 스페이스 필룩스에서는 지하의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홈프라는 인도네시아의 콜렉티브인 작가들이 참여하는 전시인데요. 여기서는 홈프의 잉선이라는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잉선은 인도네시아의 고대 자바 철학에서 온 개념으로 외부와 내부 세계를 잇는 개념입니다. 홈프는 이 스페이스 필룩스 안에 신전을 만들고 신전과 그와 고대 철학과 이제 연관된 다양한 상징물들을 배치를 하고 그 상징물들은 자연과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그러한 상징들을 담고 있고 이 작업들을 이제 현대적인 기술과 융합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프는 이제 전시 오픈과 동시에 3일 동안 퍼블릭 키친 과 랩을 운영을 하였고요. 이 키친과 랩을 통해서 참여자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전통의 기술들을 교환하고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홈프의 그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 지하의 정원에서는 다양한 콜렉티브와 여러 공동체가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삶의 실천과도 맞닿아서 널리 영향력을 끼치고 서로 친밀하게 교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예술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